사이즈가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 엉덩이 사이즈가 40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5인치를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 다트산에서 여기서 여기 1인치, 여기 1인치 다트를 잡아주면 2인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쪽에서 1인치, 1인치는 4인치죠? 이쪽에서 1인치가 주면 5인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싹 뜯어야 되겠잖아요, 지금. 예. 여기서 주머니를 안 뜯고요.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주머니가 한 5mm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머니가 그래도 5mm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편도 여기서 하려면은 앞판 다트를 먼저 주름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1인치만. 1인치 정도 잡는 것은 괜찮아요. 별로 볕이 안 납니다. 청바지처럼 시접을 잘 집어 넣어주고요. 밑에치를 약간 당겨주고 그대로 이 안쪽에다가 안 보이게 박으면 여기를 오히려 안에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그대로 쭉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갈아주면 됩니다. 이 고마대를 박는데요. 여기서 박아놓은 표시가 나잖아요. 실색깔이 약간 나니까. 저 밑에 쪽에서. 이렇게 하더니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 위에다, 박음선 위에다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박아왔거든요. 이 앞판에서 1인치 줄였고요. 여기서 1인치 줄였고 2인치잖아요 그럼 이쪽에 1인치만 되면은 6인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나봐요. 내가 아까 그 표시를 했었는데 이 선이 맞는 선입니다. 5선입니다. 그럼 여기 허리가 몇이냐면은 32네요 허리가 32.
끝까지 맞추고요. 이 엉덩이를 쳐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40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만 허리에서만 쳐냈으니까 엉덩이는 지금 안 쳐냈잖아요. 40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되죠.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만 쳐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칠때게 이렇게 쳐버립니다. 지금 위에는 많이 쳤고 밑에 이 부분은 윗부분은 큰데 지금 안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쳐버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쳐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4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또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여기는 4인치 반만 빼면 됩니다, 4인치 반. 4인치 반이나 5인치. 저는 4인치 반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다리통은 상당히 여유양이 없습니다. 허벅지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마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쳐내버리겠습니다. 여기 반인치, 여기 박혀 있었잖아요. 반인치 정도 쳐내야지. 허벅다리 쪽은, 장단지 쪽은 별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조금 최대한 적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4인치 반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위집을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빼주겠습니다. 여기만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푹 솟아올랐어요. 지금. 1cm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앞판을 볼게요. 앞판에는 여유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를 쳐버리면은 지금 장단지가 운동을 해서 많이 넓은데 같이 쳐버리면은 적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바뀌었던 선이고 반인치를 쳐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더 쳐낼 필요 없어요. 이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거의 괜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판은 수정을 안 하고 부위만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재단은 다 끝났네요. 이제 오버랩 붙여서 박으면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박아놓고 쳐가지고 박아왔을 때 다릴 때에 항상
한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려져야 될 거고 쫙 늘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제 억지로 지금 앞뒤를 맞춰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잡아주는 거예요. 티파는 늘려줘야 되겠죠. 안에서 당기니까. 여기를 안 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제 다 박아왔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리만 주면 끝입니다. 주름선을 서로 맞춰야 돼요. 이렇게 주름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야 다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반 접어서 이렇게 뭐 여기 재봉선을 바깥 재봉선하고 맞춰주는 거죠. 재봉선을 맞춰줘야 반드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잘 모르면은 뒤집어 가가지고 해야 돼요. 거의 맞습니다. 39. 정확한 거 정확해. 그럼 옷이 잘 맞는다고 봐야죠. 기가 막히게 옷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옷을 놨을 때,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옷이. 그래야만 잘 떨어진 옷이에요. 잘 나왔습니다. 베리 굿입니다.